자, 안녕하세요.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파주 상지석동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.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우측 손을 가리키는 방향이 운정역 그리고 나당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운정역이 조금 더 가까운 약 한 1km 정도 나오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걸어서는 뭐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날이 좋거나 선선한 날씨에는 걷기에도 정말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. 약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집 앞에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면은 운정역까지는 약 한 3분, 나당역까지는 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북고양 IC 그리고 일산이나 자유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도로만 완공이 되면은 집에서 진입하는 구간까지는 약 한 40초면은 충분히 구간이 진입이 가능합니다. 그거 아닌 이상은 이제 자유로까지 진입은 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5분도 사실상 긴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이고요. 여기가 금액 정말 많이 인하를 해서 방 4개 테라스까지 있는 게 3억 극초반에 나와 있습니다. 최소 실입조금으로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입구부터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입구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! 자,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전실 같은 경우는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좌측으로는 신발장이 밑에 4칸, 위에 4칸, 그리고 허리라인 선반 나와 있습니다. 밑에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우측에 이렇게 이제 팬트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신발이라든지 일부 짐 같은 경우도 이 팬트리에다가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고,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또 이제 보일러실이 아예 외부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일러의 잡소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들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짐 보관하신 데는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는 스윙도어로 밀거나 당길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복도형 구조의 양쪽으로는 웨인스코팅으로 전부 다 포인트를 돌려서 시공을 했고, 바닥은 전부 다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먼저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39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작지 않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TV 아트월 쪽 같은 경우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이쪽 부분서부터 끝에까지가 다 포세린 타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어디 하나 빠진 데 없이 가로 타일로 잘 되어 있고, 창문도 파노라마 창문으로 해갖고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기나 환풍 채광에도 정말 좋게 잘 나와 있고, 우물형 천장에 샹들리에까지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앞은 옆이랑 전부 다 뚫려 있고, 이 바로 옆에는 컨테이너를 해갖고 체육시설이 하나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막힐 일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, 기역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무릎라인 레그룸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 식탁 의자나 와인바 의자 놓고 식사 충분히 가능하고요. 식사는 6인까지 넉넉하게 가능합니다. 싱크볼 같은 경우도 앞쪽에 나와 있어서 대면으로 대화하시거나 TV 보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. 이 안쪽에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주방 환기창 같은 경우도 위에는 디자인으로 해갖고 아치형, 그리고 밑에는 개폐가 가능합니다. 밥솥 넣는 공간, 렌즈 넣는 공간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고, 이 주방 상판 같은 경우는 멀바우 상판으로 해갖고 일반 세라믹 상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조 대리석보다도 더 좋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핏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 안쪽으로는 다용도실, 안쪽에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전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안방 창문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이라든지 채광도 좋고,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, 안방도 똑같이 샹들리에로 들어가 있습니다. 안방 사이즈도 패밀리 침대 이상 사이즈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.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거든요. 지금 현재 기역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쪽 하나로 더 설치하시게 되면은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기에는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
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 들어가기 전에 이 좌측편에다가 파우더룸 하나 만들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어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화이트 톤으로 잘 되어 있고 샤워까지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스위치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. 이제 넘어가서 입구에 있는 두 번째 방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.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9자 정도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. 침대, 책상, 옷장 들어갈 수 있는 가구 배치하기 시기에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바로 앞쪽 여기는 이제 선반 같은 거 놔져 있어갖고 차키나 방향제, 뭐 향수, 액자 이런 것들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. 바로 옆에는 이제 세 번째 방.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어느 방을 자녀분으로 쓰든 성인 방으로 쓰든 알파룸으로 쓰든 전혀 손색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의 집 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대각선 맞은편으로는 이제 메인 욕실 나와 있습니다. 메인 욕실은 앞쪽에 정면으로 세면대 그리고 밑에 수납장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해서 양변기 그리고 이 안쪽 문 뒤쪽으로는 이렇게 욕조가 해바라기 수정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그리고 욕조 샤워할 때 프라이빗하게 문을 가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두 번째, 세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용 드레스룸이나 알파룸으로 활용하시기에 딱 좋은 구조의 집 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방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테라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데크 시공으로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집 공간이랑 약 한 2m가 넘게끔 쌓여 있기 때문에 정말 프라이빗하게 나만의 테라스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테라스가 정말 길게 잘 나와 있거든요. 자, 그리고 이쪽이 뭐냐면은 문이 달려 있는 거는 이 뒤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번호키로 바꾸신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길이 같은 경우는 약 한 15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집 끝에서 끝에까지 우리 집 테라스를 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폭 같은 경우도 2m가 넘게 잘 나와 있어갖고 한쪽으로는 이동식 창고, 한쪽으로는 뭐 바베큐 파티, 한쪽으로는 파라솔, 한쪽으로는 티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해서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. 아니면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물놀이, 여름에는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더욱 막힐 일은 없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해드린 방 4개 그리고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넓은 데크 테라스까지 나와 있는 집인데 금액이 정말 많이 인하를 해서 3억 극초반에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. 방 4개에 테라스까지 있는데 3억 극초반이다. 사실상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내집장만 TV 여러분이 먼저 선점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.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도 약 한 두 세대 정도 남아 있는데 복층도 3억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